해가 짧아서 금세 하루가 끝나는 듯한 겨울, 긴 겨울밤을 지루하지 않게 보내려면 뭘 해야 할까요? 올빼미족을 위한 밤문화가 특히 다양한 대한민국에서 낮보다 밤이 더 즐거운 곳들을 찾아봤습니다. 카페와 문화공간이 불야성을 이룬 도심부터 달빛, 별빛 만끽하는 숲속의 천문대까지 겨울밤을 밝히는 낭만 공간들 세상발견 유레카가 들여다봤습니다. 일찍 해가 지는 겨울, 길고 긴 겨울밤 집에서만 보내기엔 아까운 시절인데 너무 낭만적이고 직접 보니까 너무 신기하고요. 너무 행복해요. 너무 운치 있고 너무 기분 좋아요. 야경이요? 별이 쏟아지는 것 같은데요. 달빛, 별빛을 벗삼아 즐기다 보면 겨울밤도 짧기만 하다. 추워도 놓칠 수 없는 행복이 가득 낮보다 아름다운 겨울밤 만나보자. 겨울밤의 묘미를 찾아 달려간 곳은 증평의 좌구산. 달만이 밝히는 좌구산. 이곳에 겨울밤의 행복이 숨어 있다고 하는데. 네, 뭐 보러 오셨나요? 별 보러 왔어요. 밤중에 으슥한 숲을 찾아온 이유는 바로 별. 증평 좌구산 천문대는 천체 관측 교육을 하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가족뿐만 아니라 학생들 그리고 일반 성인들도 언제든지 오셔서 천체를 보시고 관측할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이곳에선 도시와 떨어져 있어 맑은 밤하늘을 볼 수 있다는데 늦은 시각이지만 많은 사람들로 붐비고 있다. 그 아이들이 별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가지고요. 이 청주 쪽에 이런 천문대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알게 돼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과학을 되게 좋아하는데 그런 쪽으로도 또 같이 보면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오게 됐습니다. 별과 천문학에 대한 내용이 전시된 공간. 유심히 지켜보는 모습에서 우주와 별에 대한 관심이 느껴진다. 기대할 건데 근데 처음에는 왠지 이상할 것 같아요. 느낌이 모르는 자리가 있을까 봐. 별자리 올라오면서 별자리가 진짜 가까이 볼 수 있는 것에 기대되고 많이 궁금했었어요. 밤하늘과 좀 더 친해질 수 있다는 천체 투영실. 중간에 인출이 이쯤에서 북쪽 하늘을 보면 영어의 W자 모양을 한 카시오페이아 자리가 높이 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다의 요정들에게 디지털 플라네타리움을 이용해 다양한 별자리 이야기를 만날 수 있는데 날씨와 관계없이 누구나 우주를 즐길 수 있다. 재미있는 느낌인데 약간 무서웠어요. 맞아요. 책에서 맨날 보던 거를 또 실제로 이렇게 보니까 되게 유익했던 것 같습니다. 실제 밤하늘을 만날 시간. 먼저 관측 대상에 대한 설명을 듣는데 오늘은 어떤 별자리를 만날 수 있을까? 대표적으로는 안드로메다 은하를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페르세우스 자리에 있는 산계성단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드디어 밤하늘과 마주한 사람들. 설레는 마음으로 먼 우주로 여행을 나서보는데. 와, 이거 별이 엄청 많아. 대단하다요. 뭐 보이세요 지금? 별이 반짝거리는데요. 막 뭉쳐있어요 많이. 겨울은 별을 보기 가장 좋은 계절. 하늘이 맑고 대기가 안정되어 있어서 밝고 화려한 별들을 많이 볼 수가 있다고. 약간 신비스러운 느낌? 그런 게 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저는 별이 이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이거 보니까 와, 망원경도 대단하고 별도 번쩍번쩍한 게 신기하네요. 좌구산 천문대는 국내 최대인 356mm 굴절 망원경이 설치되어 있어서 보다 선명한 별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가까이에서 보는 달은 더욱 아름답고 신비하다. 진짜 말로만 듣던 달인데 그게 직접 보니까 너무 신기하고요. 너무 낭만적이고 그 밝은 빛이 막 이글이글 거린다 그럴까? 진짜 살아있는 그 달을 보는 그런 느낌입니다. 별자리와 함께하니
겨울밤도 전혀 춥지가 않은데 별빛과 함께 깊어가는 겨울밤, 밤하늘을 바라보며 행복도 무르익는다. 제가 어릴 적에도 못 봤던 것들을 여기 와서 처음으로 봤는데요. 뭐 새롭고. 이 하늘에 이렇게 별자리가 많았다는 거에 대해서 신기했었어요. 네, 오늘 처음 왔는데 애들도 좋아하고 밤하늘에 멋진 별 구경도 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청주 수암골, 달동네에서 벽화마을로 변신하며 관광명소가 되었는데 수암골의 밤은 더욱 아름답다. 불빛이 환하게 멋있게 쳐져 있는 걸 볼 때부터 벌써 흥분이 돼가지고요. 딱 올라오니까 너무 아름답고 밤에 많이 오고 싶은 생각이 드네요. 밤을 잊은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지는 수암골 카페거리. 개성 있는 외관의 건물 그리고 조명이 겨울밤을 운치 있게 밝힌다. 시대가 높아서 그런지 청주 시내가 다 보여서 여기 야경도 다 보여서 예쁘고 카페도 예쁘게 돼 있는 데가 많아서 밤이 깊어가는 시각 찾아온 수암골의 한 카페. 늦은 시간이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여유를 즐기고 있다. 야경 보이고 막 이러니까 다른 데 카페 가는 것보다 여기 와서 있는 게 더 뭔가 예쁘기도 하고 서너 시간 있어도 한 30분 정도밖에 안 있었다는 느낌을 받을 정도로 되게 편안한 느낌을 받습니다. 아늑하고 편안함이 느껴지는 카페에서 색다른 겨울밤을 만난다. 수동이 이제 데이트나 야경을 보러 오는데 저희는 좀 그림 보면서 편안하게 쉴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조용하게 뭐 책 읽고 가시라고 이렇게 자리를 마련했어요. 아기자기한 소품과 작품으로 꾸며진 공간은 따뜻함이 물씬 느껴지는데 밤시간 손님이 많아지는 이유는 바로 청주의 야경 때문이다. 일단 올라올 때부터 벌써 밑에서부터 위를 딱 바라봤을 때 막 불빛이 환하게 멋있게 쳐져 있는 걸 볼 때부터 벌써 흥분이 돼가지고요. 딱 올라오니까 너무 아름답고 밤에 많이 오고 싶은 생각이 드네요. 네. 느낌이 되게 탁 트여서 시원한 기분으로 먹을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야경이 보이는 창가 자리는 이미 만석. 도시의 불빛이 수놓은 겨울밤의 매력을 느끼기에 딱인데 여기에 따뜻한 꽃차 한 잔. 다른 카페에서는 허브차나 홍차를 많이 취급하고 있는데 저희는 좀 색다른 꽃차를 찾고자 해서 공주시에서 재배하고 있는 마을기업 춤추는 꽃동네에서 백화이약이라는 꽃차를 받아 쓰고 있습니다. 제일 잘 나가는 차가 장미차, 아카시아차, 감국차, 맨드라미차 이렇게 지금 제일 잘 나가고 있어요. 꽃의 빛과 향이 고스란히 우러나오는 꽃차. 티포트 속에서 꽃이 활짝 피어나는데 잠시 겨울과 봄이 만나는 시간이다. 강하지도 않고 은은하게 꽃이 이렇게 향기가 나면서 되게 편안하게 먹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밖은 되게 추운데요. 여기는 봄 같은 기운이 돌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따뜻하다는 느낌을 받아요. 도시의 야경이 아름다운 이곳. 겨울밤의 운치를 즐기기에는 그만이다. 이렇게 눈도 쌓이고 오르면 더 예쁜 모습을 많이 볼 수 있는 것 같아서 이렇게 위쪽에 와서 공부하면서 이렇게 창밖도 보고 이러면 더 좋은 것 같아요. 카페 아래에는 또 다른 유익한 공간이 사람들을 맞이하는데 겨울 추위는 녹이고 감성은 올라가는 예술 문화 공간이다. 여기는 이렇게 남녀노소 이렇게 연령대 상관없이 누구든지 오셔서 전시를 할 수 있고 또 전시를 보고 갈 수 있는 무료 공간입니다. 누구나 자유롭게 오가는 작은 갤러리. 카페를 찾는 사람들에게도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한다. 그리고 아기자기한 수공예 품을 만나는 공방까지. 카페와 예술문화 공간이 어우러진 이곳에서 특별한 겨울밤을 만난다. 추워서 계속 집에만 있고 좀 움츠려 있었는데 나와서 야경 구경하고 또 이렇게 예쁜 수공예품도 구경하고 하니까 기분이 좀 좋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자주 나와봐야 될 것 같아요. 차 마시고 얘기하고 그게 단데 여기는 볼거리가 있으니까 더 색다르고 독특하네요. 수암골에서 겨울밤을 즐겨보세요.
하늘은 별빛이 수놓고 도시의 불빛도 별빛이 되는 시간. 밤나들이가 아름다운 추억을 만드는데 깊어가는 겨울밤, 당신은 지금 뭘 하고 있나요? 춥다고 웅크리고 있기엔 신나는 겨울 축제들이 정말 많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눈꽃 축제, 얼음 낚시 축제들이 줄을 잇고 있는데요. 특히 겨울은 송어와 빙어의 계절입니다. 직접 손만 느끼며 건져 올린 겨울의 맛을 올해도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세상 발견 유레카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칠게요. 고맙습니다. 아, 예스.